이 감염된 바이러스 무병멸을 가지고 감염멸을 가지고 무병멸을 만든 생산 단계를 지금 전시를 해놨습니다. 자, 이 고구마 끝수는 생장쯤을 가지게 됩니다. 생장쯤을 접출을 해서 맨 처음 치상할 때는 현미경 하에서만 치상이 가능하겠습니다. 그래서 치상을 해서 한 60일 정도가 돼야만이 이 유식물체가 만들어집니다. 이 만들어진 유식물체가 한 30일 정도 키워서 90일 정도 되면 좀 더 컸을 때 저희들이 이제 이 개대 배양이라는 마디 증식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는 맨 처음 치상에 있던 이 한천 아가베지를 사용해서 개대 증식을 했었는데 이 증식 비용과 그 다음에 이 한천 배지가 폐기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작업이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생장 속도가 굉장히 느렸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개대 배양을 하는 증식 효율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해서 12년에 등록된 이 액체 배양 기술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식물체에서 마리 사과할 때 그냥 마리만 잘라서 바로 병에 던져놓으면은 지금 자기가 자리를 잡고 생육 일수별로 지금 생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배양 한 2주 정도 되면은 이제 농가의 분양료 정도 아니면 이 풀업은료로 육묘할 수 있는 묘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현재 지금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이나 이 식물센터에서는 농가에 분양할 때 이 풀업은 묘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저희는 이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식물농업기술센터나 실용화재단에 분양을 해주고 있습니다. 이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병원주, 유식물체를 분양을 해주면은 실질적으로 식물농업기술센터에서는 증식을 해서 농가에 분양을 합니다. 그래서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또 종순으로 만들어서 심었을 때 고구마의 실질적인 모양들이 감염물가 심한 고구마의 모양과 바이러스 무병물을 심었을 때 고구마의 색깔과 표피색들 품질이 굉장히 지금 향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바이러스 무병 15고구마를 사용해서 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한 3년 내지 4년까지 품질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관리만 잘하면은 무병물 한 번을 구입해서 3년 내에서 4년 정도까지 무병 15고구마를 사용함으로 해서 아마 품질 좋은 고구마 생산이 가능하리라고 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고구마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